고등학생 때 아빠가 주셔서 쓰던 방수티카예요. 근데 이거를 친구랑 캐리비안 베이 가져가서 찍고 놀았는데 방수니까 물속에서도 찍었죠. 근데 물이 들어가서 고장 나버렸어요. 고치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도대체 방수인데 왜 고장 났는지 모르게 고장 난 티카 갖고 있었거든요. 네, 버리겠습니다. 팔찌 두개 버리겠습니다. 이게 스타벅스 컵인데요. 이게 좀 토론토 추억이 나름 담겨있는 사연이 있는 컵이에요. 근데 이제 버리겠습니다. 버릴 때가 됐죠. 제가 중학생 때 한참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했었는데요. 그때 부모가 사주셨던 마카 세트입니다. 거의 10년은 됐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어요. 거의 새 건데 보통 버리긴 아깝고 제가 쓰지는 않고 엄마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엄마가 잘 쓰실 것 같아요. 이거는 2017년에 했던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라는 콘서트 팔찌예요. 입장 팔찌. 이게 거의 제 인생 콘서트 중 하나로 제가 뽑는데요. 라라랜드 그 작곡가 팀이랑 한스 짐머 그 팀이 와서 영화 음악 콘서트를 했던 공연이에요. 라라랜드는 그 화면에 라라랜드 영화를 틀어주고 거기에 맞게 계속 이제 재즈 팀이 공연을 해줬고 좀 있다가 한스 짐머가 와서도 이제 한스 짐머의 대표 작품들을 직접 연주했던 정말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콘서트였어요. 이제 제가 그때 보면서 아 내가 언제 또 한스 짐머가 직접 지휘하고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9월에 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. 너무 잘 됐죠? 그것도 예쁘기도 하고 너무 기억이 좋았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한스 짐머 팀이 또 온다고 하니까 기념으로 버리겠습니다. 안녕.